네. 뿌리가 튼튼해야 또 단단하게 줄기나 잎이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리는 뿌리, 게. 뿌리 튼튼한 분 좋으시겠어요? 아니 그래? 네? 갑자기 왜 이런 멘트를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 좋으시겠어요? 네. 하여튼 뭐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사람 일 모릅니다. 보자 달아보십시오. 네. 저도 40대는 비슷했어요. 제가 40대 때도 뵀잖아요. 갑자기 없는 말씀 하시고 있어요. 하여튼 뿌리 깊은 샴푸로 여러분들 모낭 튼튼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뿌리가 중요하죠. 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저희 강연회 토론회 뭐 후기가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좀 계신데 보신 분들이 직접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뭐 워낙 뭐 지방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올 수 없는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내일부터 아마 서비스가 될 테니까 네. 예약을 하시면 빨리 더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뉴스 하나 또 터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하고 한국은 관찰 대상국으로 좀 남겨둔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던데 해제한 겁니까? 할 겁니까? 할 게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공평을 안 했는데 그렇게 네. 알려졌죠. 왜냐하면 15일 날 현지 시각으로 15일 날 미중 무역 합의 1차 무역 합의에 서명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기억하시잖아요. 지난 작년 여름인가요? 왜 아, 환율 조작국 지정했네요. 그래가지고 막 혼나고 막 난리 한번 쳤잖아요. 네네네네. 사실 그때도 그 이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뭐 환율 조작 지정돼서 어떻게 뭐가 있는데 네. 별거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이게 말로 풀고 말로 제재하고 말로 풀고 뭐 이런 게 반복되는 건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이 해빙 무드는 비교적 훨씬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증거가 네. 바로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한 것을 전격적으로 해제하는 것. 지정한 지 한 5개월 만에 이제 해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기류는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그 담당 부처가 어디냐면 재무부입니다. 미국 재무부. 네, 재무부에 네. 스티븐 무뉴신이라는 사람이 재무부의 수장, 재무부 장관인데 네. 미국 그 내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중에서 네. 대중국 관련해서 가장 온건한 스탠스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강하게 취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티븐 무뉴신이죠.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조금 강경파 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항상 중국에 간다든지 또 중국의 류호 부총리가 오면 같이 영접을 한단 말이죠.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잘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관세라든지 어떤 무역 관계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누가 나가게 돼 있나요? 통상 관련 부처 그리고 산업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나가서 네네네.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이 재무부는 돈을 다루는 데란 말이에요. 아. 금융 이런 걸 다루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그 같이 항상 협상 대표의 일원으로서 네. 거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뤄서 나간단 말이죠. 어쩔 때는 오히려 더 부각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스티븐 무뉴신이 이 온건파 비둘기파의 대표격인데 최근에 발언권이 상당히 세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들이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 환율 조작국 해제도 스티븐 무뉴신이 주도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나스닥이 1% 이상 폭등을 하고 네. 나머지 이제 S&P라든지 다우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또 이어가면서 와 이게 정말 이 뉴욕 3대 지수는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한번 10% 올랐대요. 네,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10%라는 게요. 더블 난 상태에서 10%이기 때문에 아, 그죠? 진짜 대박이다. 굉장히 틀려요. 그러네요. 네. 삼성전자도 어제 종가 야. 기준으로 우리 환산 주가 기준으로 300만 원이 넘어섰거든요. 근데 300만 원 넘어선 상태에서 10% 오르면 30만 원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옛날 주가 개념으로 하루에. 예. 네. 근데 호. 저도 어제 방송하면서 제 기억이 맞다면 2만 7, 8천 원 IMF 그 연간에 삼성전자가 네,
98년도 말 99년도 초 이때로 기억하는데 2만 7, 8천 원 3만 원 어간까지 빠졌었는데 그때 10% 오르면 3천 원 오른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10% 오르면 30만 원 오른 겁니다. 하, 100배가 올랐네요. 네. 이게 이제 복리의 마술이라는 거죠. 네. 아. 네. 그래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그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과연 어디까지 갈는지도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김일구 센터장과 네. 김한진 박사님의 그 뷰가 다르시죠. 뷰가 완전히 다르죠. 같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김한진 박사께서는 이건 실적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PER의 상승 즉 일종의 버블이 쌓여가고 있는 명확한 근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셨고 우리 김일구 상무께서는 주식 주가를 하는 게 실적으로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강한 유동성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거기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얼마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버블을 논할 때가 아니라 강세장을 즐겨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3시간 동안 주로 했으니까 네. 얼마나 조목조목 깊었겠어요. 그죠? 예, 그 전투기 비유를 하시면서 네. 전투기 엔진이 하나 꺼져도 엔진이 하나 꺼져도 가긴 간다. 하나로도 간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열심히 들었네요. 아이 그럼요. 우리 김일구 상무님 또 제가 마음으로 또 굉장히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또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니까 예, 더 귀에 담아 듣게 됐습니다. 아니 그 금요일 날은 사실 김일구 상무님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한 반응이 훨씬 좋긴 하더라. 듣고 싶은 말들을 들어서 그런지. 네, 사람들 표정이. 이럴 때일수록 또 김한진 박사님 이런 분들 말도 비교를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중국 환율 조작국에서 지정 해제가 될 게 확실시 되는데 예. 한국은. 한국은 뭐 이 환율 조작국은 아니고요. 네. 관찰 대상국 명단에 지켜본다? 있는데 사실 관찰 대상국이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 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원화 약세를 주도하고 막 이렇게 시장 개입을 하고 그런 네. 그럴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 안 쓰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작년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첫 8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만큼 실업자분들을 잘 챙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업자가 늘어난 겁니까? 궁금하죠. 이게 정부의 시간. 발표와 일부 언론의 헤드라인이 정말 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네. 어떤 신문은 이렇게 쓴다고 실업자 급증으로 뭐 실업 대란으로 실업급여 폭증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또 어떤 언론에서는 작년 고용보험 가입 증가 폭 12년 만에 최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건데 네. 정부도 혹은 너무 극단적인 헤드라인을 쓰는 언론도 제가 볼 땐 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팩트는 뭐냐? 네.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었다는 거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2019년에만 잠정치입니다마는 51만 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걸로 이제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019년 잠정치 기준으로 1,367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늘죠. 네. 많이 늘고 또 정부가 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것들을 지급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고용보험 이거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 하는 분들이 망설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것 하면 그건 하는데 고용보험 같은 거 가입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 저임금 근로자들까지 또 소규모 그 영세 업체들까지도 고용급여를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추세가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것만큼은 이제 사실인데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정말 실업자가 많이 늘었냐? 네. 그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 틀려요. 정부는 실업자가 오히려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고용보험 수급자가 늘고 고용보험 지출이 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 안전망이 확장된 거다 이렇게 이제. 자체 평가를 하거든요. 실제로요, 2018년 11월 기준으로 우리 실업자 수가
90만 9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로 3.2%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작년 2019년 동월 11월 달에 얼마였냐면 86만 6천 명으로 3.1%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 대비해서는 실업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네, 네. 얼핏 보면 정부의 얘기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년 전에 비해서 실업자가 뭐 한 3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중간 단계에서 5, 6, 7월 달에 보면 114만 명, 113만 명, 109만 명까지 올랐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실업급여라는 건 뭐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실업 상태가 되면 바로 신청하는 거니까 네. 사실 4, 5, 6, 7월 달에 이 많이 늘었던 실업자들도 실업급여 신청을 많이 했을 테니까 네. 정부의 발표도 반만 맞는 거고 또 실업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많이 늘었습니다라고 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사실 반만 반 이상은 틀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형태 이런 어떤 그 정책적인 측면의 과오를 또 어떤 성과를 얘기할 때는 여러 측면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그 정프로가 지적했듯이 제가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이 관련 기사를 쭉 한 30개 보잖아요. 네. 야, 이게 같은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틀리겠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제 눈에 더 들어오는 거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뭐 오늘 이제 차트를 저희가 화면상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옛날 같으면 사실 뭐 어떻게 오늘까지만 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나 어떡하지 이런 사람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했는데 요즘 같으면 6개월 그래서 사실은 그 최근 들어서 보면 물론 이제 그 직장의 어떤 그 상태나 뭐 그런 것들도 가만히 됩니다만 1년 직후에 1년 딱 채운 직후에 그만두는 경우가 이제 되게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 숫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냥 뭐 사람들 하는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딱 1년 되고 딱 그만두고 실급여 한 6개월 이렇게 받으면서 그 사이 여행 가고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들도 꽤 그렇게 있다는. 되는 이유가 사실 네. 그분들의 어떤 선택일 수도 있는데 또 그분들이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억제할 만큼의 좋은 직장들이 많으면 또 그 정도의 복지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완비가 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양산이 되지도 않겠죠. 네. 자, 그렇게 실업급여 지급액이 작년에 사상 첫 8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세 번째 뉴스는 하워드 막스라고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네. 이 책도 아마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릴 것 같기도 하고요. 하워드 막스 워낙 뭐 유명한. 그런데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때는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글로벌 모니터 나우에서 블룸버그 TV에 인터뷰한 하워드 막스가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데요. 하워드 막스 하면은 사실 주식 투자자로서 유명하기보다는 네. 정크 본드 예를 들면 이 하일드 본드에 대한 투자를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이분이 하고 있는 옥트리 캐피탈 그룹이라는 데 상당히 그 유명한 펀드거든요. 여기에 이제 창업자이면서 공동 회장이기도 한데 네. 어제 이제 TV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시장이 11년 동안 올랐다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4배가 돼서 우리가 역사상 최장 기간의 강세장 속에 있는데. 이 역사상 최장기간 경기 확장 속에 있으면서도 기업 이익이 지금은 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식 가격은 오르고 있다. 아. 대자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김한지 박사님. 김한지 박사님 얘기하고 얘기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유동성이 추동한 랠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김한지 박사님 이건 PR의 릴레이팅이 있었다. 작년에 그랬던 주요 선진국 주식의 PR이 30%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익이 30%가 는 게 아니고 이익은 정체 상태에서 주가만 30% 올랐다라는 거죠. 똑같은 관점에서 하워드 막스가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어제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조만간 절벽을 지나치게 될 이 증권 가격들이 절벽을 지나치게 될 지점까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절벽을 지나치게 위험 감수를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막 시장이 지금 바로 시장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점점 우리가 절벽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있는데 사실
이분의 말이 얼만큼 그 정확한 얘기인지는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전체 시장 참여자들 특히 개인단의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확신 사실 한 3, 4개월, 4, 5개월 전에 한번 회귀해 볼까요? 누가 확신을 했어요? 장이 될 거라고? 아, 오히려 그때는 장이 안 될 거라고 네. 아유 죽겠습니다. 뭐 네, 특히 맞아요. 우리 주식 시장에 그런 어떤 이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그 금요일 날 사회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 6개월 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리세션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경기 침체를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서도 경기 침체. 경제 지표들 몇 개 나오는 것도 경기 침체.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예 일도 없죠. 없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의 감정 네. 투자 대상을 보는 감정이 굉장히 급하게 변했고 또 너무 잘 까먹어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점점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어떤 자신감이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 장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장이 바로 이제 그 강한 조정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건 우리의 심리 상태. 자산 가격을 보는 우리의 심리 상태가 과연 얼만큼 객관적인 지표들과 또 이 가격의 상승을 추동할 만한 조건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한 번씩 좀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지점이다. 특히 미국 주식 시장에 관해서는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하는 하워드 막스의 인터뷰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종종 이렇게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는 게 저희 의무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또 분리시한 얘기. 야 여기 저 대황아님이 효진 네. 연구원이 잘 갔으면 저한데 저는 진짜 그래요. 김효진 위원이 우리 신과 함께 나온 게 한 1년 반 전서부터 네. 나오고 고정 게스트를 했잖아요. 네. 그분이 처음부터 나와서 되는 쪽에 배팅하십시오 그 얘기를 기억나시죠? 홍대 팟빵에서 그런 얘기. 네네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전히 미국 주식이고요. 아, 미국 맞아요. 주식에도 여전히 팡 혹은 마가를 네. 사야 집중될 거다 그랬죠. 예. 그죠?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주 선명한데. 그때 그분만 들었으면. 예,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죠. 예. 다음 주부터 저녁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김효진 위원을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저녁 시간도 여러분 도망가실 데가 없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아침 저녁을 꽁꽁. 제가 연말 연초에 큰일 했죠. 아, 김현진 연구원. 네. 네. 한 번 뭐 섭외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뭐 그냥 쉽게 나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뭐 TV 뭐 라디오 이런 데서 김현진 연구원 못 보실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가 김효진 연구원 다음 주부터 네. 매주 저녁에 이제 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 뉴스 3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또 오건행 팀장님 밖에 지금 기다리고 그러시죠. 있거든요. 오건행 팀장님 광고 듣고 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